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제3차 에너지혁신 기업 연대 협력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새참 비뚤고 오시느라 많이 추우셨죠. 저도 오늘 두꺼운 패딩 꽁꽁 싸매고 왔는데요. 춥고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어느덧 이번 포럼이 또 3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또 환경이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이 포럼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또 뜻깊은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또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권기영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술평가원 권기영 원장입니다. 우선 에너지혁신기업 연대 협력 포럼에 참석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님, 주제 발표자님과 패널위원님, 그리고 에너지혁신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1년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방향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에너지 혁신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주도하며 에너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혁신의 주역들입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에너지 혁신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자리입니다. 잠시 뒤 진행될 에너지 혁신기업 협의체 발족식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협의체가 에너지 혁신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연대 협력 포럼이 에너지 혁신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와 함께 에너지 생태계 변화의 주역인 에너지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의 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무대로 올라오시는 동안 또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 박기영입니다. 지난 9월에 제가 대전에서 에너지 혁신기업 방문과 주요 혁신기업 분들과의 또 간담회를 가진 이후로 3개월 만에 오늘 혁신기업 연대 협력 포럼에 다시 참석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뜻깊은 행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계기로 이 에너지 중소 혁신기업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협의체를 오늘 발족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브리드 위즈의 김두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과 향후 큰 기대를 또한 드립니다. 오늘 그 행사의 그 주관과 편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애기평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권기영 원장님,
그리고 손정락 그 MD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또 거대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고 전 세계 138개국 이상이 이미 2050년을 전후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지난 11월에 COP26 회의에서 NDC 40%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4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전력 분야에서 30% 이상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또한 그 석탄부 발전 부분에서 있어서 수소 에너지에 해당되는 암모니아를 혼소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과 산업 부문이 대부분 전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화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공급이 지금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신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에 신산업 창출이 없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탄소 중립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은 브레이크스루 기술이죠. 이러한 브레이크스루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 그 혁신기업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부는 작년 9월에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현재 2,50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 혁신기업을 2030년까지 5,000개까지 육성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VPP라든지 태양광 ONM, 에너지 수요관리 등에 관련 6대 핵심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R&D 지원을 2021년부터 올해부터 30년까지 약 3조 5천억 이상의 R&D 자금 지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에너지 혁신 기업이 향후 에너지 혁신 중소기업 협회를 설립하고 더욱더 결속된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에 있어서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게임 체인저는 분명히 여기 계신 혁신 기업인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검증하고 그리고 저희 정책에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게 되는 차관님의 축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다음으로는 기업 협의회 발족식이 있겠는데요. 이번 발표는 클린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그리디워즈의 김구환 대표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표님은 무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그리드위즈의 김구환입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그 박혜영 차관님과 금기영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혁신기업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전 인류가 동시에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 지구적인 사실 그 이벤트입니다.
그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1차 대전도 유럽에서 있었고 2차 대전은 유라시아에서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 독감도 사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이제는 뭐 지구촌이라는 말이 그 새삼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K-드라마나 코리아 브랜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LA에서는 이제 20만 명이 모여서 한국어 노래로 뭐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기는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을 스테디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BTS를 환호하고 있고요. 이제는 한국에서 통하면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공식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 지구적인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산업계에서 에너지 전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또 저희 국내의 모든 에너지 관련된 기업, 혁신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사실 뭐 정부도 몇 년 전부터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ESG라는 이제 그 화두를 통해서 다들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혁신 기업들의 어떤 협의체나 장생의 생태계 모델이 아직 없는 상태여서 본 협회 설립을 통해서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설립의 배경은 현실 중심으로 좀 규제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니즈들이 있었고요. 업계 중심으로 정책과 이제 규제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분야도 필요하겠다는 이제 니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IT 융복합을 통해서 기술들을 좀 더 진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글로벌,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시장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어서 본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의 취지는 중소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상생 생태계를 정부,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혁신기업 간에 구축을 해서 하나의 혁신 모델, 성공 모델을 국내에서 구축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활동, 예상 활동으로는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여러 이제 시장의 의견을 정치하고 취합하고 정책 제안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대기업과 공기업과 혁신기업 간의 기술 협력까지도 활성화해서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설립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지금 이제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제 1월 달에 협회를 설립하고 2월 달에 이제 나머지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정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27개사를 포함해서 32개사 그리고 6개사 발기인을 포함하고 있는 32개사로 초기 멤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약 300개 회사로 확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혁신기업과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다들 힘을 합쳐서 공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상생하고 그 좋은 경쟁을 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책 지원과 협업을 통해서 국내에 그런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거대한 세계 시장에 저희가 도전하고 글로벌로 확대하는 K-에너지라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해서 전 세계 시장을 한번 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보는 게 이제 본 협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의 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김구환 대표님 이만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또 소중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발족식 사진 촬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혁신기업 대표분들과 그리고 차관님, 국장님, 원장님, 에너지산업 MD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권기영 원장님과 박기영 차관님께서는 먼저 가운데에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그리드위즈 대표님, 국장님, MD님 순으로 자리해 주시겠는데요. 아래 보시면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거기 이름에 맞춰서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기업 대표님들은 저희 안내에 따라서 두 줄로 2열에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기업 대표님들분들도 함께 안내에 따라서 저희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2열에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맞게 서주시면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에너지 혁신기업이 더욱더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또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마치고 저희 자리로 함께 모든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너지혁신기업협회 설립을 위해서 또 기업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로 에너지혁신기업이 또 연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저도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진 촬영 이후에 이번에는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탄소 중립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주제 발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탄소 중립 발성의 열쇠를 찾아가시는 또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요. 손정락 에너지산업 MD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R&D 전략기획단 에너지 MD 손정락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10월달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10월달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같은 년도 작년 12월 달에 정부가 유엔에다가 탄소 중립 전략을 공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올 4월 달에는 미국 새로운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계 기후 변화 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기후 변화 회의 이때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상향 목표를 제시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55%를 감축을 하겠다 등등의 안을 제시를 했고 우리나라도 당시에는 35%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탄중립을 중심으로 2030 NDC 목표, 그다음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지난 10월 18일 날 NDC 감축 목표를 40%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1월 1일 날 대통령께서 COP26에 가셔서 한국의 NDC 40% 감축을 공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러한 NDC 목표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이행 전략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최초로 11월 17일 날 탄소 중립 산업 R&D 산업 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이러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각종 이행 전략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정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이라는 기회를 활용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으로 더욱더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난 11월 17일 날 산업부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산업 에너지 R&D 전략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2030 NDC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탄소 중립 기술 보급을 확산을 통해서 산업과 에너지의 구조를 전환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 관련된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그 방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 쪽에서는 탄소 중립 10대 중점 기술이라는 것을 선정을 했고, 이 기술을 중심으로 앞으로 에너지 부문의 기술 개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시면 모두가 다 친숙한 단어임과 동시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은 친숙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또한 매우 도전적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조금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기술은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중립을 가는 여정이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40%라는 NDC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 개발 전략은 스케일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 그리고 확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 2050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적용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205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스케일업 기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TRL, 기술적인 수준이 높고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기술을 어떤 확산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숙한 기술들의 속도감 있는 상용화 추진이 추진돼야 되겠다. 그 핵심에는 스케일업에 의한 실증 및 현장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2030에서 중요한 전략이 비욘드 R&D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2030을 하면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R&D를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해외 원천 기술의 전략적 도입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도입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 역량 확보 파트너를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글로벌하게 공조를 하는 추진 전략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2050은 일단 혁신적인 원천 기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TRL은 낮지만 포텐셜이 높은 원천 기술을 조기 발굴을 하고 그 관련된 기술을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의 국제 표준화와 같은 어떤 기술의 어떤 그 내재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창출 가능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앞에 prerequisites 있는데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이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미 우리가 확보된 기술들의 적용 확산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확보가 됐죠.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제의 혁신, 그리고 시장과 인프라의 혁신 등등이 우선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정책과 기술과 시장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책은 혁신에 필요한
기술을 낳고 기술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 구현되어야 됩니다. 시장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 구현되게 된다면 시장에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이 탄소 중립 활동을 하게 되면 프로피터블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각종 인프라시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그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산업체 쪽에서는 그야말로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혁신지향적인 산업 생태계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은 혁신에 대해서 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요게 올해 3월 달부터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슈 레이징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침 5월 달에 IEA에서도 그 넷제로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2050 탄소 중립에 동원될 기술의 50%는 지금 2021년 현재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기술적인 혁신, 사업의 혁신, 시장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IEA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 인프라의 혁신,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혁신, 이러한 혁신 분야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야를 탄소 중립을 기회로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키워드입니다. 탄소 중립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 아래 왼쪽의 그림이 우리나라 그 지난 1960년부터 2010년대까지 혹은 2020년대까지 발전 설비 용량의 증가 용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20기가와트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산업화 196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화 여정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괴를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같은 단지가 형성이 돼서 이런 단지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이끌어 왔는데요.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보면, 신문 보도상에 많이 나타나,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는 120기가보다 훨씬 많은 전력 설비 용량이 필요하고 400기가, 300기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세 배의 어떤 그 전력 설비 그 용량이 증가할 것인데, 이런 산업이 어떤 부분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 기회를 반드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 과거에 산업화 시대 우리가 그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됐던 것 같이 지금부터 2050년 혹은 그 이후에라도 이러한 설비와든지 에너지 관련된 국가 인프라가 성장하는 것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든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이와 관련된 탄소 중립 신산업 기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로 꼽으면 어쨌든 재생에너지 주력 전환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수소경제 글로벌 리더. 이미 우리나라는 수소경제와 관련된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ESS 신성장 동력화, 특히 배터리 관련돼서 L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미 글로벌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이런 분야가 앞으로 탄소 중립 관련된 신산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한번 좀 보시죠. 맨 왼쪽 그림이 전통적 제조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1990년대 현대중공업을 간든지 가보면 우리 공장의 모습이 저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쯤 돼 가서 현대 자동차 공장을 가보면 사람은 없어지고 로봇만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 정도 가니까 이제 디지털 3D 프린팅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보도 못했던 어떤 그런 공정들이 공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 혁신 기업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갖고 가신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지금부터 그려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혁신 기업 출연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대략적으로 고민을 해봅니까? 이러한 새로운 신산업은 일단 특징이 애가일 해야 될 것이다. 상당히 조금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디지털은 피할 수 없는 분야일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디지털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든 탄소 중립 신산업으로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로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섹터 커플링, 이제까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새로운 용어와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력은 전력, 열은 열, 수소는 수소였는데 전력과 열과 수소가 함께 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가 중요합니다. 설비의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설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 그 모습들을 그려나갈 책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그려나가야 되실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핵심은 전기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화는 새로운 산업기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까지는 그 전기 전력 산업 자체가 주황 집중화될 것 같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오른쪽과 같은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저런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산업, 전력 시장의 개편, 전력 인프라의 개편 등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 모습을 얼마나 빨리 끌어당기느냐가 탄소 중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저런 역할을 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사업들의 기회가 앞으로 계속 생길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사업 기회에 도전하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성과도 이루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쪽으로 많은 그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ESG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RE100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CBAM, 그 배출권 그 국경 조정세 같은 이슈가 나오는데 사실은 친숙하지 않으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 사업의 배려 요인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 함께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성정당 에너지산업 MD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이경윤 신사업 차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는데요. 이번에는 에너지산업 신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환영의 박수를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신사업을 맡고 있는 이경윤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에너지 혁신기업의 대표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 발표 기회를 갖게 돼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경하고 8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지구적인 이슈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산업이 출연이 됐고 전력산업 트렌드가 3D와 2E라는 어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산업과 또 이종산업, 또 AI, 빅데이터 등의 어떤 새로운 산업이 부상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티라든가 수요 반응, 또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차 충전 등의 전력산업과 연관성이 좀 있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전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로서 먼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체 급속만 따졌을 때 전체 저희가 21% 정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로밍 서비스와 또 중소 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EV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신사업 펀드를 약 5,050억 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신재생 발전과 유망 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2046억이 약정이 됐고 현재 32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신재생 인프라도 저희 발전 협력사와 발전사와 같이 서남의 또 학교 공공기관 또 제주 한림 일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전력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인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를 한전 홈페이지에 오픈해서 이제 활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그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스마트 시티 선도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나주 혁신도시, 한전이 이주한 혁신도시에 스마트 시티 에너지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에너지 맵과 VPP 등의 약 12종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 통합 운영 센터를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시흥의 국가전력 프로젝트에 열과 가스 또 전기를 혼합한 아파트의 5종 통합검침도 실증하고 있고 세종의 북책 R&D로서 디지털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EMS 기반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케코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SPC를 설립했습니다. 약 3천억 원 규모로 자본금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EMS와 같이 결합된 효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EMS는 그 131개 저희 한전 사업을 포함해서 약 300여 개 민간 사업장에 이미 구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 부분도 가사도와 가파도에 탄소 제로섬과 에너지 자립섬을 이미 구축해서 실증한 바 있고 최근에는 베트남에 마이크로그리드와 EMS를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실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8개 말씀했던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 산다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5년, 25년까지 15개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민간 그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거는 전체 15개 산단 중에 한 5개 산단을 저희가 주관하거나 참여기관으로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EMS 기반의 효율화 사업입니다. EMS는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다양한 고효율 기기들이 서로 융복합돼서 원활하게 운전하고 또 고객한테 최적 에너지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기기들과 시스템이 원활하게 상호 운전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에너지 시티의 그런 모델들이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R&D 기반이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사업화한 사업이 서울 마곡지구의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구축할 계획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의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도시 내에 전체 건물 단위의 에너지를 전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소규모 전력 중개나 개인 간 전력 거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서로 연동해서 전체 시스템이 한 곳에서 다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소규모 중개사업자, 20메가 이상의 소규모 분산자원을 부여한 소규모 중개사업자의 경우에 발전량 예측 오차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 중소사업자들은 운영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VPP 그 운영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또한 전력 거래소하고도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기차는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가능할 텐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그리드 위즈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주도가 신재생 인위전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인위전력이 많은 시간대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로 활용해서 충전 수요를 좀 높인다면은 커테일, 신재생 자원이 커테일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플러스 DR 사업을 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소재된 한 960기 정도의 충전기를 우선 실증한 후에 제주도 전체가 한 2000기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충전이 많아지면 그 충전 수요를 원활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전력망하고도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배전 개통 시스템이라는 ADMS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서로 정보를 연동해서 수요에 따라서 원활하게 충전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 지금은 충전을 한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증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PNC라는 기술은 차량 소유자와 전기차 또 충전기 간의 개인정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그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인증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NC 기술을 개발을 했고 향후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신규 충전기에 대해서는 그 플래그앤차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원들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V2G 서비스 기술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의 편의,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뭐 티맵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 연대를 해서 경로 중에 충전할 수 있는 최적 위치를 안내한다든지 또 주차 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가 서비스하고 연동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고 있는 건 영농은 태양광 기술 및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00기가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법적인 어떤 시장 잠재량을 따졌을 때는 한 73%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태양광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농지를 확보해야만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농업 활동도 하면서 또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뭐 대형 사업화 모델이라든지 경량형 또 스펜스형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광산구하고 태양군에 한전에서 출자한 농어촌 상생 기금 협력을 활용해서 약 400kg 규모로 실증을 하고 있고 이 실증이 끝나면 실제 농작물에 대한 어떤 수확량이라든가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REC 가중치라든가 이런 그 신설해서 영농용 태양까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주에서도 얘기된 바 있지만 앞으로도 인위전력이 이슈가 신재생 발전이 되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전력을 개통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P2G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울산하고 나주의 두 가지를 두 개소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약 1메가급 그러니까 알칼라인하고 펜 기술을 약 0.5씩에서 1메가급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실증하고 있고 저희가 PV하고 같이 결합해서 마이크로우드 그리드 기술도 같이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주에는 똑같이 알칼라인 펜을 각각 용량을 높여서 2메가급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탄화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업 모델은 인위적이 자원이 발생이 되면 P2G 기술로 수소를 생산하고 그거를 연료전지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시에 다시 개통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전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효율화 자원들을 서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상품을 개발하는 그 운영자하고 또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한전에서는 그 주된 그 사업이 에너지 효율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효율화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도 개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서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고 또 미래의 밝은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하신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처장님께 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고요. 저희 전기차 성장과 함께 또 각광받는 게 폐배터리 사업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PM글로우 박재영 대표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뭐 제가 회사 하고 있는 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혁신 서비스 관련된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원래 이제 전기차, 특히 버스하고 트럭에 대한 배터리 팩을 10년 전부터 저희가 제작을 직접 했고요. 하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운영할 때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데이터, 이력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슨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이제 리유즈 ESS를 8개 사이트에 저희가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이제 전기차 산업협회를 이제 전기차 산업협회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이제 전기차 시장은 제조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부분.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혁신기업의 키워드에도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어서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방 사업은 차 타고 다닐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전방 사업의 경제성이 사실은 후방 사업, 리유즈 배터리가 과연 얼마의 시장에서 팔리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전방 사업,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제조해서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조 서비스, 그 다음 전방 사업에서 후방 사업 부분을 봐야 된다 하고요. PM그룹은 이제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지금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 아까 이제 디지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IT 얘기 많이 하셨는데, 실제 맞습니다. 차, 그 다음에 충전기 관련된 배터리, 이 데이터를 사실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이제 그 정비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배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배터리, 여기 어떤 그 정비하는 쪽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중고차,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배터리만 모르겠다는 거죠. 배터리만. 장가에 대한 걸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구독 서비스. 배터리는 이제 사실은 차에 장착된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 요즘 바스라고 해서 배터리는 더 이상 이제 배터리 애저 서비스에서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차하고 배터리가 수명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PM그룹가 이제 버스, 택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들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배터리를 이제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전기차 정비소 너무 좋아하고요. 중고차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유즈 배터리에 대해서 평가도 굉장히 간단히 할 수 있죠. 평소에 어떤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렌탈에 대한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금융 쪽, 보험, 이런 쪽들도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쭉 보고 있는 이제 화면에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저희는 배터리를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이제 케어, 그 다음에 교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관련된 또 하나의 화면입니다. 이제 그 전기차에 다 쓰고 나면 사실 그 배터리는 다 아시겠지만 한 75% 정도에서 보통 뺍니다. 빼서 이렇게 이제 ESS나 이런 쪽으로 훌륭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납축 배터리보다
훨씬 효율이 좋죠. 저희가 한 8개 사이트 정도를 구축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그 남은 배터리를 이제 실제 얼마 남았느냐, 누가 탔는지를 모르는 배터리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급한 배터리는 이력 데이터가 있지만, 뭐, 저희가 다 배터리를 공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좀 큰 장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얘가 성능이 남았느냐.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한 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많습니다. 제가 패널 때도 말씀드리겠죠. 신사업이 가장 어려우면 규제, 그 다음에 초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신사업들이 다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올해 지금 이제 12월 달 마무리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전기차에서 다섯 배터리 가지고 리유즈 ESS를 설치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불안하죠. 왜냐? 이게 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ESS용으로 만든 셀이 아니고 전기차용으로 만든 걸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많고, 뭐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신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패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어쨌거나, 그리고 기술 표준은 지금 KC인증 규격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안전 좋습니다. 안전 좋지만,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저희가 다 정의를 하고, 요 부분에 대한 거를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사업 내용은 버스에서 실제로 운행했던 배터리를 떼서, 그 운행을 끝났죠. 30만 킬로 운행을 하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걔를 가지고 버스 회사의 차고지에 있는 CNG 가스 충전소라든지 이런 충전기에 들어가는 ESS를 앞에서 설치를 하죠. ESS를 설치하면 이게 물탱크이기 때문에 한전의 관을 조금 더 작은 관을 가져와도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피크 기준으로 한전 관을 계약 설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전기를 신야전기라든지 이런 베니핏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리유즈에 대한 부분을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판매 모델이 아니고 렌탈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요거 관련해서 버스 현재 60대 9.8메가 배터리나 리유즈 배터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리유즈 ESS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건 이제 저희 포항 공장에 설치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김포에 있는 2500대가 지금 선진에 1.4메가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1.4메가가 신품 1메가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달리면 배터리 자체가 이제 부품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이 되거든요. 얘를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 무결성이 있으니까 배터리 등록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처럼 일정 금액 이상은 이런 게 필요하고, 데이터가 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력 데이터 부분에 대한 것들, 특히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공유가 되면 정비소도 좋아하고 보험회사도 좋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유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리유즈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유예를 받고 있지만 이 제품 보증에 대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품 보증. 이게 한 75% 정도 여기서도 써도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 어쨌거나 리유즈 배터리가 폐기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탄소 배출권의 어떤 그 인센티브 외부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데이터 오픈이 안 되니까 검사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또 뭐 당연히 이력 데이터가 있으면 그 이게 얼마 정도 남았다는 게 다 사실은 실수로 데이터가 있죠. 근데 현재는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갖다 놓고 굉장히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 개방이라든지 배터리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의 어떤 대상 제품으로 해서 등록제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마지막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PM그룹 박재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사 제목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드론 분야에서 제2의 테슬라를 꿈꾸고 있는 니어스랩. 니어스랩의 최재영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니어스랩 대표 최재영입니다. 니어스랩은 이제 자율비행 드론과 인공지능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신재생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고
특히 풍력발전과 태양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니어스랩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석박사들로 이제 시작된 창업한 이런 스타트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율비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자율비행 기술을 인정받아서 이제 글로벌 탑 그 인공지능 학회인 그 엔비디아 GTC 그리고 CES 혁신상 등 다양한 곳에서 초청받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현재 이제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이제 많은 사업적 성과들을 쌓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멘스, 베스타스, G,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런 성과와 가능성들을 믿어주신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해주셨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해외를 지향하고 거기서 성과를 쌓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잠깐 소개하면은 크게 자율비행 드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그 풍력 발전 사업자들에게 그리고 풍력 제조사들에게 그 가치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비행 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드론은 장착된 카메라가 주변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풍력 발전기 이제 블레이드라던가 타워 같은 그 시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인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그 항법 알고리즘이 어디로 어떻게 날아야지 블레이드의 전후 좌우 내면을 다 촬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근접한 촬영을 안정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항법 해를 만들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 고정밀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드론을 직접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드론의 소프트웨어 파트에서 저희가 시설물의 고정밀 비행 데이터를 점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자율비행 드론 제품을 만들었고요. 지금 동영상 재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율비행 드론이 어떻게 스스로 대상을 인식하고 비행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가 그런 사람이 그 직접 그 시설물에 올라가지 않고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면은 두 번째는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해서 그럼 이 얻어진 많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서 어떻게 가치를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특정 그 블레이드의 특정 면에 데미지, 결함이 발견되면은 그 결함은 사진 한 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옆에서 그 같은 결함을 옆에서 찍거나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들과 쉽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결함의 작년 사진, 재작년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 결함의 현재 심각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손상이 진전되고 있는지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각 결함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국지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거시적으로는 저희가 하나의 발전기를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발전기 점검 보고서가 하나의 발전기 블레이드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디지털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발전 단지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손상이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저희 한정된 그런 유지보수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쓸 수 있게 좀 그 서칭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발전사들이 여러 개 발전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가지 자율비행 드론과 데이터 플랫폼 두 가지 제품을 써서 고객들은 시간, 비용, 퀄리티 면에서 이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점검 시간 자체가 이제 20분의 1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배하고 관리하는 시간들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돼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이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비용 역시 사람이 이제 로프 액세스 밧줄을 타고 가거나 스카이 크레인 타고 올라가는 것 대비 훨씬 빠르고 값싸게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이제 그런 점검 능력에 의지해서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관성에서 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검 부분이었는데 이제 드론이라는 기계가 일관성 있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국지적으로 다를 수 있는 스탠다드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일원화된 기준을 기반으로 전체 단지, 전체 플릿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대기업 소프트뱅크는 디어스랩의 드론을 직접 구매하였고요. 저희 구매한 드론들을 기반으로 일본 내 설비 소유하고 있는 발전사들, 설비 관리사들에게 점검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탑3라고 불리는 풍력 제조사들, 지멘스, GE, 베스타스 세 군데 모두 저희가 글로벌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미국과 유럽 포함해서 10개국에서 저희가 드론을 렌탈하기도 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역별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상도 포함해서 저희가 육상, 해상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저희 탄소 중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가속과 맞물려가지고 저희의 이런 기술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고 혁신을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 이제 글로벌 언론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이제 블룸버그나 포브스에서도 이제 이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신재생의 가속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를 취재를 했었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니어스랩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니어스랩 아메리카, 니어스랩 유럽 현지 법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홍보들로 그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제 이런 저희의 현황과 그런 제품들, 저희 지향점들을 이제 공유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해외 타겟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오랫동안 계속 발전시켜 왔던 선진국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점검 데이터의 일원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그걸 관리를 좀 법제화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여러 나라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대형화되고 있는 블레이드 그러니까 대형화되고 있는 설비들과 대형화되고 있는 단지들을 관리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런 분쟁들이 최근 일련의 사고들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설 소유주가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분쟁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을 학습한 이후에 점점 더 이런 유지들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디지털 데이터와 디지털 베이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준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 등의 이슈로 인해서 좀 제한된 그런 접근들이 있었는데요. 선진국에서도 이제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걸 발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문제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드론인데 국내에서 적용할 때는 이게 중국산 드론 하드웨어에 국산 소프트웨어, 국산 솔루션을 이제 얹었다는 이유로 해외 하드웨어란 이유로 좀 도입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올라간 소프트웨어나 실제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 자체도 이제 하나의 솔루션 기술로 인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국내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해외로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언들 잠깐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이후에 이어지는 토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드론을 활용한 에너지 산업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에너지 전환 정책관 천영길입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은 이 드론에 대한 사용 문제 하나하고, 네네. 두 번째는 지금 해상 풍력 쪽 유지 보수 쪽에 쓰고 있는데 이걸 한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철탑이라든지 다른 그 에너지 시설물들 그런 쪽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 드론 스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점진적으로 더 좋은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있긴 한데 현재 스펙은 이제 비행 시간이 약 30분 내외, 25분에서 30분 내외 정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한 기 점검하는데 비행 시간이 1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현재 배터리 기술이나 드론 기술로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무리 없이 촬영하고 수집할 수 있어서 이제 그 드론이나 배터리 상의 문제 그 제한은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상에서도 동일하게 잘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풍력 이외 시설에 이제 적용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이제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풍력이라는 좁은 분야에서 정말 필요로 한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풍력 이외에 뭐 교량이나 댐, 철탑과 같은 그런 시설물들 점검을 위한 초기 파일럿 테스트들, 프로젝트들을 고객사들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좋은 수요처를 만나서 이 기술을 잘 전달하고 내재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되셨을까요? 네, 그럼 저희 AI 드론을 활용한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만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에너지 공유 플랫폼 기업인 H에너지 하미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기 구독경제로 뉴딜, 그린 뉴딜이 직접 하자라는 주제로 또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여러분의 큰 관심과 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H에너지 하미란입니다. 저희는 그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린 뉴딜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환경 파괴 없는 이 유유 옥상이 자원으로 참여하고 개인들이 여기에 투자의 주체를 참여하고 지역의 소규모 전기 공사 업체들이 시공의 주체를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공유옥상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긴 전기를 소비하는 패턴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력을 거래하고 소비하고 누가 팔고 누가 소비할 것인가 주체를 바꾸는 가상 발전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무엇을 혁신했고 규제로 무엇을 풀었으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아직 못 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독경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민들은 플랫폼에 참여해서 이 전기를 쓰는 거 자기가 구독 1kW 자기가 가입한 용량만큼의 전력을 친환경 전기를 구독합니다. 한전 용량은 안 쓰고 직접 구독하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것 일정 부분은 지역의 지역화폐로 써서 내전기 내가 쓰고 마일리지로 지역화폐 전통시장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에너지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고요. 기부를 해서 여기에 있는 그 에너지 빈곤층은 1kW당 누진요금 없이 95원의 전기요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그래서 전력 구독 경제를 통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로컬 상권이랑 결합하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는 사실은 내전기 내가 쓰는데 송배전 요금 돈 내면 되잖아요. 쓸 수 있는데 쉽진 않죠. 이게 규제 샌드박스 풀렸던 영역들이고요. 그렇게 영역들이고 아직까지 좀 여기서 문제는 물론 이제 한 번에 안 풀리니까 규제로는 풀려나갔고 이제 버틀렉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셨듯이 에너지 복지 빈곤층한테 전기요금을 95원 하는데 한전한테 내는 요금이 35원입니다. 송배전 요금이. 그 우리 집 옆에 있는 태양광 전기를 판매해도 여수에 있는 전기 판매해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배전망을 떠난 요금 체계가 배전망을 떠나든 안 떠나든 똑같은 요금 체계가 되는 것은 새로운 모델을 가는데 좀 불합리하죠.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경제성을 떠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구독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풀고 있는 것과 이제 못 풀고 있는 것이 겹치는 영역들인데 우리 그 당근마켓 잘 아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공유 플랫폼을 개방을 해서 프로슈머 같은 경우는 잉여되어 있는 전기를 10원에 팔고 20원에 팔고 30원에 팔아도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그들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힘들겠어요. 저희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50원에 전기 팔아도 되는 전력들을 가져오려고 하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ESS라든지 재산자 발전소 전기를 그 최적 운영을 합니다. 무료로 최적 운영을 하면은 소규모 자원들이 시장 참여를 진입장벽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해서 그 다음 수요처를 일반적으로는 다 전력거래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누진요금 없는 전력 구독경제로 판매하고 기업으로도 판매하고 싶고 충전소로도 판매하고 싶은데 여기는 걸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제3자 전력을 태양광 전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 전기를 쓰고 게다가 원래 요금 한전 요금보다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사실 우리나라 보기에도 다 나쁘지 않은데 몇 가지 규제들이 좀 촘촘히 있습니다. 요건 아직까지 푸는 과정들이고요.
이것이 풀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시장들이 열릴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마지막 단계긴 하겠지만 전기차가 충전소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게 한전 기본력이면 제약을 떠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관광지에 이렇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저게 가능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2000년 초반에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했습니다. 기본요금 얼마에 코일당 10초당 얼마인데 지금 그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에요. 이 시장도 그렇게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송배전 요금은 한전 정책에 따라 돈을 내면 됩니다. 그렇죠? 판매 거래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친환경 전기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고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풀리고 여기에 발이 안 풀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좀 바뀌어나가길 바라고요. 저희가 현재 바꿔나가고 있는 단계고 뭐 산업부나 한전이랑 충분히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침투이론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쪽에 불이 났는데 건너편까지 어떤 때는 완전히 나타나고 어떤 때 소멸되는 산업혁명이란 건 이렇게 건너편까지 타는 것을 바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침투이론의 인계 확률 아니면 이제 룬샷에서 얘기한 인계 질량으로 얘기할 텐데 실리콘밸리 플랫폼에 이런 룰이 있거든요. 100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플랫폼에 시리즈 A가 가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데 시리즈 B가 가고 만 명을 확보하면 머니 게임이 일어난다. 중국 자본이 만 명 확보한 뒤에 선다. 이런 식의 게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이란 거는 만 명의 유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저희 오늘 발제 주제랑도 관련이 되지만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의 구호를 가져가지만 산업부의 예산만 가지고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세금으로는. 결국에는 예산이 없이 무수히 많은 벤처캐피탈자들이 돈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수백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만 명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력이란 것이 전혀 다른 DNA랑 결합이 돼야 되겠죠. 돌연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전기, 가스, 기존 패러다임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시티와 부득경제랑 결합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까 전력 부득경제에다가 결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빌러티 결합하면 되는 것들이고 인공지능 생태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직접 참여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발표드린 전기차, 충전, 리유즈 배터리 결합되는 이 시너지가 결합되기 시작하면 만 명의 유저를 함께 확보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테스트패드 장이 일어나면 무수히 많은 벤처 캐피탈 자금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성패는 연구개발 자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특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벤처 캐피탈 자금이 여기 투입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회는 이런 식의 실증이나 특구를 좀 더 개방형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 전기 기술을 가진 기업들 한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방형 테스트패드를 만들어서 내 돈 들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과 정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패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제 오늘 발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H에너지 하미란 대표님께 큰 박수 주셨고요. 그리고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주제 발표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에서 발표해 주신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조금이나마 또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 이번에는 패널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발표한 전원과 그리고 세마 인베스트먼트 정세용 상무님이 패널로 참여를 해 주시겠는데요. 패널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좌석으로 이동하셔서 해당되는 좌석 위치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분들이 착석이 해 주시면요. 또 진행은 패널 토론 좌장이신 손정락 에너지산업 MD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장을 맡은 손정락입니다. 원래 11시 반부터 시작되기로 됐었는데 지금 11시 50분. 그래서 12시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사정을 해서 10분을 더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10분까지 한 20분 동안 좀 심도 깊게 그 컴팩트하게 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부 그의 발제를 저희들 드렸고요. 특히 한전에서는 한전에서 구상 중인 여러 가지 신산업을 소개해 주셨고 PN그룹에서는 전기차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그럼 니어랩에서는 그 신생 혁신 벤처로서의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H에너지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그 가상 발전소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분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일단 데이터 공유 데이터라는 이슈가 공통적으로 다 나왔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그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이슈가 나왔었고, 아 그리고 그 네 분의 발제 특히 이제 그 혁신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의 발제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이 에너지 쪽도 그 과거의 IT 산업과 비슷하게 그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비즈니스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력 시장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경직됐기 때문에 문제지. 만약 이런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면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비즈니스 기회도 이 에너지 쪽에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그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요. 사실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순서를 지금 우리 그 하미런 대표님 지금 기타 시간 때문에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혁신 그 회사 세 분께서는 일단은 그 아까 발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금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미란 대표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게 연장인데 지금 저희 세대는 이제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쿠팡에서 사는 그런 세대입니다. 사실 보면은 공유 플랫폼, 공유 경제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시장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 전기, 에너지 기술 패러다임 시장을 바라보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길을 똥털 뭉쳐 있다가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평가하는 체계, 그 다음에 실증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수행하는 체계에서 조금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태까지 관점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한테 제공할 것인가 해서 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다음 시장에 탭핑하고 싶은 대기업,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력을 가진 전기 기술 기업,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 네트워크 굉장히 강한 네트워크를 있는 기업이 모여서 많은 과제를 합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할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예산으로서 가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전 세계 벤처 자금 끌어들일 수 있으려면 좀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규제 특구라든지 특구, 규제 샌드박스 이런 정책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제안은 그쪽에 가보면 평가위원들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냉정해 말해. 그러면은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쿠팡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데 거기 도로공사에 길을 닦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당근마켓을 평가할 수 있을까, 뭘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체계로 들어가기 힘들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정도는 굉장히 개방된 플랫폼으로 해서 뭐 세종시나 이런 쪽도 그 영업망이 가동되지 않는 개방적인 플랫폼으로 해서 무수히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KPI 자체도 이 과제를 했을 때 1년 만에 얼마나 벤처 자금들이 들어와서 할 것인지 이런 KPI 책을 하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겠지만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자금 투여가 훨씬 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이 딱 한 구, 지역 한 구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랜드마크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바쁘시면 중간에 일어나셔도 됩니다. 지금 기타 시간 때문에. 다음에 PN그룹 박재홍 대표님, 아까 발표하는 과정 중에 규제와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 규제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당근과 채찍이죠. 이거 관련된 사실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포함하셔가지고 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리유즈 배터리 가지고 1.4메가 정도, 1.4메가 이제 신품 1메가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현재 기술 표준에 나온 이제 KC 임시 규격, 안전성행하고 성능 평가는 그 규격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모듈을 이렇게 그 FM대로 딱 하면 816일이 이제 평가하는데 그 들어가는 시간 816일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간이죠. 그 물론 이제 모듈 중방전기를 여러 개를 줘서 패러리하게 하더라도 뭐 몇 개월 그
정도 걸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정답을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터리가 이렇게 전기차에 쭉 운행하다 보면 이 히스토리, 고장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노화되는 것들을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되고, 공개가 안 되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가 아무것도 어떤 그 근거 데이터가 없는 걸로 이제 지불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불합리한 어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팩 단위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팩이란 거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팩은 정상적인 배터리면 팩 안에 있는 모듈들은 다 밸런싱을 하는 기능이 원래 팩의 BMS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팩 하나 안에 있는 모듈들은 한 수십 개, 수백 개 정도 되는데요. 동일한 성능으로 노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 문제가 생기면 6개월 이내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팩 단위로라도 예를 들어 평가를 하면 뭐 몇십 분의 1로 시간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팩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 동일하게 노화를 시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제가 또 이제 그 어떤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보면 가장 앞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혁신에 대한 것들을 좀 가로막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금 뭐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규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이걸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 기업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할 때 이제 혼자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아마 우리 김구한 대표님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혁신 기업 협의체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메이크 센스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문서화하고 어떤 규정화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규제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혁신 기업들이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그 벤처 기업 벤처 투자 쪽에서 해서 펀딩을 통해서 사실상은 투자를 계속 하면서 하는 거죠. 그 적자죠. 대부분 이제 초기의 어떤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센티브라는 것도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뭐 먼저 해봤고 먼저 시장을 연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신사업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뭐 탄소 배출권의 어떤 부여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유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를 그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거는 조금 많이 해결이 돼야 되겠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족된 그 이 모임 같은 것이 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발언 중에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니어스랩 최 대표님 지금 오늘 발언자 중에서 가장 유능하시고요. 정말 가장 제가 이제 뉴스랩은 한 두 달 전부터 조금 이제 어떤 회사인지 조금 알게 됐는데 기초가 접목되는 스타트업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관련된 사업 역량도 계속 이제 펼쳐나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포함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거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랩을 창업하기 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화력 원자력 쪽 그 설비 제어 관리 시스템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화력, 원자력 같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에너지공과 발전과 신재생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크게 좀 보이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발전 설비의 무인화라던가 그리고 그 설비 분산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화력이나 원자력은 이제 규모를 하나의 설비에 집중시키고 규모를 키워야 이제 그거에 대한 효율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단지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예전에 이제 화력 원자력에서는 스카다 시스템을 이제 내재화하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데이터 관리나 이런 모니터링도 모두 다 이제 로컬 서버에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지만 사실 지금의 이제 분산형 자동화된 이런 신재생 설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기에 태생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진국들에서도
그런 신재생 발전 설비들의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다양한 한 팀이 하나의 발전소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부서가 다 여러 개의 발전소를 관리하고 그걸 효율화시키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맞게 저희도 이러한 실정에 맞게 저희도 제품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해외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할 때 가장 막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통신 보안이라던가 그런 보안 규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실무진이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딱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좀 새로운 정책적인 그런 푸시가 없다면은 이런 큰 변화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충분히 이제 검증도 되었고 세계적인 추세로 이제 읽히는 것만큼 클라우드 기반의 그리고 그 데이터의 공공화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 정책들을 새로 좀 만들고 이거를 도입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신재생도 훨씬 더 많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관리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에너지 혁신 스타트업으로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관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다음 레벨의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모으고 그로부터 이제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기술들과 제품을 개발하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말했던 데이터의 데이터 정책과 그런 보안 정책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공화시키고 스타트업들이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하기에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 보안 중요하고 저희도 그런 걸 잘 지켜야겠지만, 지키면서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신다면은 스타트업들이 많은 힘을 얻고 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술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서 중앙 집중해서 분산형으로 간다고는 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계속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분산형으로 갈수록 더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 개념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클라우딩이라든지 어그리게이션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같은 거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엮어두는가, 이런 숙제가 굉장히 해결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구제,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어떤 그 보안 문제,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이슈, 특히 한전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어디까지 얼마나 공유할 것인가,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분산화되고 굉장히 분권화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어떤 그 합친 상태의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국가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세 분의 이제 혁신 기업 대표님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이 한전의 이경윤 처장님과 세마 인베스트먼트 정재홍 상무님이신데, 일단 한전의 이경윤 처장님, 오늘 그 한전에서 생각하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개발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그 모임에 오면 한전을 많이 쳐다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고요. 다만 그게 플러스 이제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혁신 기업으로서의 에너지역 상당히 중요한 그 플레이어가 될 텐데, 이런 그 플레이어들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분야에서의 한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비전이었는지 그런 거 포함해서 조금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전의 이경윤입니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저도 이제 신사업 쪽에 오래 근무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신사업에 대한 경제성 이슈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R&D가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게 이게 신사업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연대 포럼도 그런 의미겠지만 시장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는 이제 R&D 분야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직접적인 투자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제가 한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가 신사업을
얘기했을 때 DR이니 VPP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DR 시장은 뭐 활성화돼 있지만 VPP는 근데 막연하기도 하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슈로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라는 시장이 생기면서 다양한 VPP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자는 또 기회를 갖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시장들이 생겨나야 실제적으로 이런 과거에 우리가 쌓았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구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역할들을 또 뭐 정부가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겠지만 저희 한전도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꾸준히 제안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규제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전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사업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견제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을 크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하되 이런 규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한 곳에서 다 수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원스톱샵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정부에서 있어서 각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인허가라든지 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능들이 좀 부과됐으면 많은 기업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자기네들 요구사항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안별로 개인 기업들이 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이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같이 또 그런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대해서 좀 제안도 해주시고 또 그런 기능들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 한전에서는 하드웨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자체가 하드웨어 기업들하고 많이 연대를 해야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나 그런 또 기술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항상 가지고 있고 저희도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전의 각오와 다짐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만 세마 인베스트먼트 정재홍 상무님 오늘 발제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 다른 분의 발제 내용들 한번 그 들으셨으니까 그걸 저 한번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전망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그 투자회사에서 오셨으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신산업 관련돼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가 크게 이슈입니다. 네, 이런 이슈 포함해서 조금 한번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뭐 이렇게 많은 좋은 기업들께서 다양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느끼는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뭐 이미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파워, 그러니까 전력이라든지 오일앤가스 얘기를 하면 아마 언제적 얘기를 하냐라고 민간 쪽에서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고 했을 때 대표되는 그 영역들이 이미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소위 말하는 디스럽티브 체인지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던 플랫폼 기반의 뭐 비즈니스 모델들도 그렇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뱀스, 맴스라든지 DR이라든지 VPP도 이미 좀 일상적인 얘기들이 돼버렸고 이제는 뭐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새로운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요자의 언맷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로 지금 급격하게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아직까지도 뭐, 이제 이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찾아가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신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IT나 바이오 영역에서 있었던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에너지 산업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혹은 뭐 규제적인 부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섹터 대비 이제 민간에서의 투자,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사이드 쪽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투자 비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R&D 기술 사업 기술 개발한 것들을 기술 사업화가 되는 비율도 IT나 바이오 등 이제 소위 메이저 섹터 대비 좀 상대적으로 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시스템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메꿔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들도 좀 분명히 따라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기술 사업화, 그러니까 기술 과제, R&D 기술 과제들이 사업화되는 것들이 사실 IT 쪽은 한 40에서 50% 이상이 실제 사업화로 전환이 되는데 에너지 쪽은 아직도 30% 이하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데스벨리를 지나서 이제 실제 상용화가 되기 위해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까지의 그 기간을 메꿔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뭐 그 단계에 집중해서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재원들이 마련이 된다라든지 혹은 그 스테이지에 계신 기업들과 혹은 그 스테이지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단계까지 성장을 하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들이 나와서 이 시장에 좀 성장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좀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것들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뀌는 이 이슈는 비즈니스 모델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국장님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탄소 중립 관련된 혁신 전략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이미 과거와는 달리 에너지 시장도 상당히 공급자 중심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 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화 이슈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데스밸리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애기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기술 사업화 이슈를 할 때 이 데스밸리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약된 관계로 이게 한 턴밖에 발언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어떤 탄소 중립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업 환경이 펼쳐질 것이고 그 이 새로운 사업 환경을 살리는 회사가 결국 혁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은 특히 이제 디지털과 융합, 기존의 제조업과의 서비스의 융합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풀어갈 숙제는 이런 혁신 기업에 필요한 정부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민간 투자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비단 국내 민간 투자 활성화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글로벌 민간 투자 활성화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민 자체를 국내만 머물지 말고 좀 글로벌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계속되는 숙제가 규제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절하게 당근과 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애기품도 그렇고 저도 역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제 탄소 중립은 앞으로 신산업 방향입니다. 신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산업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같이 좀 아이디어를 주시고 협력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론까지 저희 마무리했고요. 또 자작으로 패널 토론 진행해주신 손정락 MD님 그리고 모든 분들 앞으로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에너지 혁신 기업이 에너지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애기평 쪽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시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추운 한파 왔지만 그래도 따뜻한 오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또 제3차 연대협력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